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급대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공고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1과 EBS는 국영방송으로 전환하고 KBS 2와 MBC는 민영화하는 방송개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방송조차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방송으로 변질돼가고 있는 것은 방송 발전에 역행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며 공중파 채널이 4개 뿐일 때 형태가 이미 수백 개의 채널이 생긴 지금에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방송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일 대구시 간호사에 따르면 대구 간호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이 실명으로 신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27개 의료기관 506건, 경북 26개 의료기관 2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인천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64개 의료기관 2,402건, 경기도 52개 의료기관 1,614건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모두 14,234건이 신고됐습니다. 병원 이름을 실명으로 신고한 것이 8,467건, 비실명이 5,767건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에어컨을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입주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7일 대구 북구 고성동 한 신축 아파트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피해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0여 세대 6억여 원에 달합니다. 비상대책위 오모 대표는 에어컨 설치 업체가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받은 시공비를 다른 아파트에 써버렸다고 한다.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부도가 난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시공 대신 환불을 약속했지만 대출도 막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접대부 출리라고 해 고발된 안혜옥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고발됐으나 안 씨의 주거지가 경북인 점을 감안해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 근무한 것을 목격했다며 실명으로 줄리 의혹을 증언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안 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 등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 북구경찰서는 7일 오후 북구 침산동 한 건물 인근 하수도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노후 하수도관을 CCTV로 점검하던 업체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7년 전 실종된 60대 노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들어온 실종 신고를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백골을 보내 DNA 대조 등으로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려 무덥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은 수준이며 대구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겠다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름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도 맞겠습니다. 알찬 휴가 계획 세워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6월 8일 목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